자, 오늘은 초동이 사장님께서 저에게 요 세레시스를 한번 심어보라고 요거 주셨어요. 요 세레시스 금이에요, 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금? 금 색깔 보이시죠? 이거 지금 요렇게. 요런 아이 지금 두 포트를 제가 이렇게 풀러보았습니다. 요게, 요 끝에 다육하우스님 심는 거 보니까 이 끝에가 요, 이렇게 새 자구가 나올 때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오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노란 금으로 됐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푸른빛이 나는 게 아주 매력적이네요. 세레시스 금. 엄마야, 어떻게 얘는 엉켰어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어디가 끝이지? 아, 끝이 얘랑 같이 이렇게 심겨졌나 봐요. 이렇게 그러네요.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심어졌어요. 여기 이렇게 심겨지고 이렇게 넝쿨이 이렇게 자라났나 봐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심으려고 지금 두 포트를 이렇게 풀렀거든요. 두 포트를 요렇게 생긴 아이 두 포트를 이렇게 뽑았어요. 요거 한 포트에 만 원이에요. 요거 가격이 금이라서 이 아이가 가격이 대단하죠. 어때요? 예쁘죠?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아, 진짜 이뻐. 생긴 모양이고 아몬드 같기도 하고. 아, 제가 한번 그래서 여기다가 요 분에다가 이렇게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심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요거는 걸어놓는 거예요. 걸어놓을 수 있는 아이. 사장님, 요건 얼마예요? 16,000원이에요? 요거는 지금 요 분은 지금 만 원에 나가고 있어요. 만 원에. 요건 만 원에 나가고 있고. 근데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근데 얘는 16,000원인가 해요. 요게 요 코사지가 이렇게 있고 그 값을 하죠. 16,000원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할까? 얘 이렇게 걸어 놓을까 하다가 저는 얘가 더 마음에 들어서 얘한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심으려고 준비를 해 보았답니다. 좀 키가 너무 맞죠?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깔망을 깔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닐을 마사토를 이렇게 3분의 1 정도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수송이의 흙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얘 좀, 입구가 좁기는 한데, 조금 깊어요. 깊어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가득 담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핀셋으로, 하나씩 심어볼게요. 아, 진짜 이쁘다. 이거요, 이렇게 길게 자라면서, 이렇게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 짧은 아이들을, 이렇게, 앞에다가 심기 좋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묻어주고 짧은 아이들을 앞에다 놓고 긴 아이들을 뒤에다 놓을까 봐요. 이렇게 지금 요 아이는 기니까 뒤에다가 심을 거고요. 또 요것도 길고 차츰차츰 제일 작은 아이들을 앞에다 깔고 조금 짧은 요거는 조금 지금 심은 거보다 조금 기니까 그냥 다듬어만 주고 얘도 이제 그 다음 칸으로 한번 심어볼게요. 또 들어가다가 또 뿌리가 끊어질까봐 저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길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또 그냥 뿌리만 이렇게 좀 너무 쓰시 많으니까 다듬어만 주고 찔러줄까 앞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것도 뿌리가 되게 조그마네요. 해주고 나중에 얘네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유비앤의 끄리스 진주 목걸이처럼 이렇게 쭉쭉 늘어지면 예쁠 것 같아요.
기왕이면 더 목이 긴 애, 긴 거에다가 심으면 더 좋을 것도 같은데, 일단 얘네들이 아직 어리니까 저는 그냥 요금에다가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것도 이렇게 심어놓고, 다음 데다가 또 찔러주고. 여기 조그만 거 있다. 여기 조그만해. 어우, 조그만해. 어우, 애기야, 애기. 진짜 애기야. 이제 새로 생긴 아이 같아요. 얘를 여기 앞에다가. 행여나, 이거 꼬리를 잡고 끊어질까봐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우, 얘 끊어질까봐. 짠짠짠. 이렇게. 나올 때는, 들어갈 때는 딱 집어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살짝, 핀셋을 열고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들이 딸려 나오니까. 이것도 뿌리가 좀 많이 굵죠. 그냥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얘는, 아, 예쁘겠다. 이거 진짜 자리 잡아서 푸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얘네들도 이렇게. 조금 긴 아이들이니까 아닐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한번 심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한번 심어볼게요. 그냥 처음 생각한 대로 한번 심어볼게요. 이거는 얘랑 같이 묻어야 되겠어요. 요거랑 같이 잡아서, 요거랑 같이 잡아서, 같이 잡아서. 제 손 때문에 안 보이죠? 이렇게 쉽. 이렇게. 괜찮다. 심으면 되겠네요. 오, 이 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해서 뿌리가 이거 좀 길죠, 진짜? 이렇게. 예쁜 것 같다. 아이고, 아버지. 제가 뺄 때 집게를 핀셋을 조금 입을 벌린 다음에 빼줘야 되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빼버리니까 얘가 딸려 나와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여기 가운데다가 얘 자리에 맞춰서 가운데다가 찔러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 요쯤에. 어렵다. 어려워. 요쯤에. 오케이. 이렇게 찔러주면, 이렇게 찔러다가 아까 심어놓으니까.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늘어지면 예쁠 것 같아요. 어때요? 협찬을 받아서, 협찬? 저한테 요거 세레시스 요걸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요 분은 샀어요. 요 분은 10,000원 주고 산 거예요. 요건 10,000원 주고 샀고, 요거 세레시스 하나 준다 그랬는데 제가 두 개 심었어요.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뭐 10,000원 더 달라 그러면 세레시스 값 하나는 주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드려요. 그러면 하나만 준다 그랬는데 가격이 또 있는 앤데 제가 저 욕심껏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세레시스. 아, 이렇게 완성해 봤습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이쁘죠? 보여드릴게요. 세레시스 이렇게 완성을 해 보았답니다. 예쁘죠? 요거, 요 한 포트, 요거 10,000원. 요거 지금 두 포트. 4분까지 하면 요게 지금 30,000원이에요. 우와, 가격이 그래도 꽤 되네요. 그죠? 너무 예쁘죠? 세레시스 금. 세레시스 금입니다. 세레시스 금. 저희 집에 이렇게 입주를 하였답니다. 이제 우리 집 환경에 잘 적응을 해서, 더 잘 자라서, 예쁜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키워볼게요. 오늘 하루도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